내용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테니까 제목은 A Bite of Korean History고요. 뭐 bite란 단어를 쓴 게 신의 한 수였다. food랑 관련된 어떤 내용, food와 관련된 어떤 history에 대해서 얘기해요. How did 탕평채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했죠. 의문문 두 개. 그래서 탕평채, 탕평책, 탕평채 신선로 이름이 특이하네. 어떻게 이런 이름이 갖게 됐지? How did they get their names?고요. 그 다음에 송태는 중국 놀러 가봤는데 걔들 월병, 추석 때 월병이라면서 동그란 떡을 먹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송편인 반달 모양이지? 뭐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서 뭐 절반짜리 먹는 건가? 왜 반달 모양이야? 짜증나게 우리도 풀문 모양으로 먹지. 왜 해프문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전통적인 음식이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푸드에 얽힌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자, 재미있는 역사 속을 뛰어보자. 이거 이제 탕평채 먼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조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영조 때. 그래서 one day, 뭐 과거의 어느 날이란 뜻이죠. 어느 날, King 영조 was having dinner.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케이.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의미적으로 have가 먹다라는 뜻이니까 eating을 써도 상관없겠죠. 저녁 먹고 있는 중이었어. 자, dinner는 명사이지만 우리가 보통 영어 명사에서는 관사를 늘 쓰는 게 뭐 어나 더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습관적이죠. 하지만 식사명에는 쓰지 않습니다. 과목명에도 쓰지 않죠. 식사명이나 과목명에는 더, 뭐 study English라고 하지 study 더 the English 이렇게 하지 않죠. 그처럼 have dinner, have breakfast, have lunch 이렇게 쓰듯이 아무 관사도 쓰지 않는 명사입니다. 관사가 없다라는 거. 먹고 있는 중이었어. 누구랑? With his officials. official은 뭐예요? 그렇죠. 관리들이죠. 뭐 공무원을 official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과 함께. And 여기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offer them something special이니까. 그렇죠. King 영조 offer them something special. 그렇죠. 그래서 영조가 저 관리들과 막 밥 먹고 있어. 저녁 먹고 있었는데 오피셜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offer 뭐 했다? 줬다란 얘기죠. 제공했다. 됐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something special이라는 표현을 썼지 구체적으로 뭘 줬는지를 얘기 안 하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이 something special이 뭔지를 얘기하는 설명해 주는 거. 뭐 특별한 뭔가를 줬다 했으니까 특별한 뭔가 뭐 어떤 점이 특별하게 뭘 줬길래? 라고 당연히 묻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까봐 바로 6번 문장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래서 it은 뭐 드시고 왔겠어요? 앞에 나왔던 the something special 드시고 왔겠죠. 근데 이제 something이라는 단어에는 the를 쓰는 건 어색하기 때문에 the special thing이라고 해야 돼요. the special thing. 됐습니까? The special thing was a dish. 그 특별한 것은 dish가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한 접시의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The special thing was a dish. 그 특별한 것은 음식이었는데 wish이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 wish 뜻은 그렇죠. 뭐뭐를 가진이죠. 그게 그 외에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도 있는데 뭐뭐를 가진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뭐뭐를 가진. 오케이. 그래서 The special thing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한 접시의 음식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음식이 없었단 말이죠. 영조가 처음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렇죠. 관리들에게 준 음식입니다. 뭐 중국 황제에게 진상한 것도 아니고요. 뭐 옛날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뭐 중국 사신이 오면 뭐 이렇게 뭐 중국이 우리나라와 때릴까봐 잘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곡물 이런 걸 바치기도 했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관리들에게 준 거예요. 관리들에게 아주 뭐 그러니까 영조가 아주 그러니까 관리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four colorful ingredients가 있는 음식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가지 화려한 재료가 있는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 화려한 재료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성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이 네 가지 재료가 화려한 네 가지 색을 가진 재료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재료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비둘기는 뭐의 상징? 평화의 상징처럼 이 네 가지 색 왜 하필이면 다섯 개도 아니고 여섯 개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알아요?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런 얘기 뭐 역사를 계속 배우다 보면 조선시대 때 무슨 싸움은 들어봤을 건데 당파 싸움이라는 걸 많이 했다. 당파 싸움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 당파 싸움. 당이 뭔지 파티, 영어로 파티죠. 그러니까 파가 네 개의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노론, 소론, 남인, 서인 해갖고 한 번씩 뭐 무슨 무슨 사화, 뭐 갑자 사화 이래가지고 한쪽이 권력을 받으면 나머지 애들 싹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죽이기까지 안 하더라도 귀향을 보내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파 싸움 하느라고 정치는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죠. 임금 입장에서 좀 그만 좀 싸워라 이것들아. 어? 좀 백성들의 민생을 좀 돌보고 이래야지. 맨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영의정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 그럼 무의정은 누가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나는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골치 아픈 거예요. 당파 싸움 맨날 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책? 탕평책을 영조가 펼친 거죠. 그러니까 그 탕평책의 상징으로서 탕평채라는 음식을 주면서 야, 이제 좀 사이 이것 좀 나눠 먹고 이 음식 골고루 네 가지 골고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것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 이런 거 한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재료의 상징성에 대한 얘기가 7번 문장에 나옵니다. Each ingredient가 뭐 했다? Symbolized 했다. 그래서 아까 이게 symbol, 이 상징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심볼이죠. 심볼. 이게 명사고요. 그 다음에 symbol의 동사형이 바로 뭐다? Symbolize란 말이죠. 상징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걸 symbolize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면 doves, dove가 비둘기거든요. doves symbolize peac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쓰인 거죠. 그래서 each ingredient가 뭐 했다? symbolize, 상징했다. 무엇을? a different political party. 그렇죠. 서로 다른 정치적인 당을, 당파를. 파티가 이제 맨날 으으으 노는 것만 파티 아니라 그랬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정치적인 political though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걸 파티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political party를 상징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은 노론을 상징한다든지 뭐 초록색은 뭐 서인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징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 8번 문장은 이런 음식을 이런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를 offered 했던 이유죠. 영조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영조가 wanted 했죠. 네.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띠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밑에 나와있죠.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만드는 that 접속사 that이라고 하죠. 목적으로 사용된 접속사 that 생략할 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말하고 싶었다.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이래야만 한다. Work in harmony 통째로 해야 되겠죠? Work in harmony 뭐하다? 조화롭게 일을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개의 노론, 소론, 남인, 서인이 이 four party가 should work in harmony 조화롭게 일한다. Like this dish 뭐처럼 이 음식처럼 됐습니까? 야 니들 좀 work in harmony 좀 해봐. 어? 그거 아, 머리 아파 죽겠다 이 새끼들아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음식 이 이제 아까 전에 첫 질문 제일 앞에 문장이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로 get their names 했으니까 혹에 대한 대답이 이제 9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문장은 짧지만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뭐가 사용됐습니까? 수동태죠. 부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음식이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 음식이 불렸다 was called. This dish was this dish with four ingredients겠죠. This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was called. 네 가지 재료를 가진 이 음식이 불렸다 탕평채라고. 여러분 이제 상식 있는 사람이 됐어. 됐습니까? 탕평채. 어 이거 어 무슨 시대 때 만든 거야? 과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역사적인 사실들. 조선 시대 영조 때
영조 때 처음 만들어진 음식인데 영조가 무슨 책을 펼치면서 네 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네 가지 컬러풀 인그리디언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 네 가지 컬러풀 인그리디언트가 있었지? 그 당시에 당파가 네 개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문장 어떻게 되냐? The name came from 영조스 policy 당평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the name 바로 뭡니까? The name이 같은 건 뭐? The 당평체죠. 당평체 came from 영조스 policy 당평책. 당평체라는 그 이름은 came from, 그러니까 뭐 그 출처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왔다. 영조의 무엇? 정책, 당평책으로부터 왔다. 원래 영조스 폴리시 뒤에는 뭐가 있는 게 좀 더 깔끔하다?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 I like this 쉼표, I like that 뭐 할 때 그런 쉼표하고는 달리 동격의 쉼표라고 해서 I like this 쉼표, that 쉼표, 뭐 those 이런 거 할 때 쉼표하고는 달라요. 영조의 정책인 오케이. 그래서 P로 시작하는 정치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political, 당파 party, 정책 policy 됐습니까? P로 시작하는 정치적인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내용 파악은 쭉 그렇고요.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요. 뭐 아까 was having 과거 진행형이다. 뭐 여기는 뭐 5번 문장에서는 문법적인 내용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 안 했네. 자, 지금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이니까 offered something special to them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offer는 무슨 동사다? 수요동사다. give AB를 give B to A 하듯이 offer AB를 offer B to A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hem은 뭐 officials 대신 왔고요. 관리들에게 뭔가 특별한 거고요. something special은 어순 주의해야 되는 문법 아시죠? 뭔가 특별한 것을 주었다. 뭐 offered 대신 쓸 수 있는 건 gave 당연히 되겠죠. and gave them something special. 근데 give만 이제 give만 주다가 아니고 offer도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어휘적으로 확장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with. 자, 그러면 with이 뭐뭐를 가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지 그렇지. 뭐? having 가능하겠죠. It was a dish having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러면 having이 되면 뭐도 될까? which 얘 쳐다봤어요? was 쳐다봤으니까 which had that had로 되겠죠. 그러니까 wit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으로 전달하면 되니까 have의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having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이 되는 거고 which had도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 시작할 건데 which는 또는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서 그렇죠. 뒤에 head란 동사 보이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It was a dish which had four colorful ingredients.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뭐 colorful이라든지 ingredients 같은 단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6번 문장 문법적인 분석은 그렇고요. 뭐 it이 뭐 대신 왔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에는 뭐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뭐가 보입니까? 밑에도 설명 나와 있듯이 it이나 every 뒤에는 it이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it이 밖에 안 되죠. 셀 수 it 두 가지 조건입니다. it하고 every 똑같은 문법인데요. it이나 every 뒤에는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셀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단수형이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수 취급하죠.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였다면 symbolizes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symbolized가 사용됐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fact니까 each ingredient symbolizes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A different. 그러니까 여기에 each ingredient가 뭐니까 단수니까 뒤에도 a different political party가 있죠. 그래서 each ingredient하고 a different political party를 뭐에 일치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도 수의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단수니까 단수라 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뭐 different political parties 이렇게 하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It's using symbolized 뭐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왜 이런 짓을 얘기했는지를 알아보는 문장이었고요. 뭐 말하고 싶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뭐 여기서는 뭐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That 아까 말씀드렸고요. 겉 만드는 that이라서 문법적인 내용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work in harmony. 이 어휘적인 거 알아두시고요. 조화롭게 일하다. 그 다음에 like가 뭐뭐처럼이니까 뭐 반대말은 unlike다라고 뭐뭐와는 달리 unlike. like가 좋아하다 할 때 반대말은 dislike라고 했었죠. 뭐 그런 얘기들 드렸습니다. 이 음식처럼 그래서 이제 this dish was called 자, 매우 중요합니다. 뭐 짧지만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만약 있고 콜이 어떤 형태로 와야 되겠냐고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면 이 음식이 콜을 당했었다. 근데 무슨 시제에 불렸다? 과거 시제에 불렸다. 근데 사실은 현재도 불리니까 내용 이걸 is로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본문에는 교과서 본문에는 was를 썼습니다. 사실은 fact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탕평채라고 불리는 건 지금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is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본문에는 was cold란 과거 시제 썼습니다. 과거 시제 수동태. 그 다음에 뭐 the name came from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comes from을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기 때문에 fact이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는 마찬가지 아까 was cold 했듯이 여기도 came from 썼습니다. 전치사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come from 이라는 수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영조서 policy 평평책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내용 파악은 다 되어 있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 무슨 왕 때? 영조 때. 됐습니까? 영조 왕이. 그렇죠. 저녁 먹다가 갑자기 관리들한테 뭘 줬다? 뭔가 특별한 걸 줬죠. 뭐 때문에 특별하다고 얘기하냐. 그 이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처음 보는 음식을 줬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네 개의 화려한 재료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 이거 뭡니까? 어 이거 탕평채라네 이랬습니다. 어 그럼 듣는 순간 아 이게 네 개 왜 하필 네 지 관리들끼리 막 수군수군수군 했겠죠. 아 네 개 왜 하필 네 개일까? 말하면서 아 우리가 노론소론 남인서인 관려있는 그거를 심볼라이즈 했는가 비다. 됐습니까? 영조가 야 이거 봐 이거 너 노란 재료만 해갖고 먹을까 맛있디? 어? 건강해질 것 같아? 아니잖아 이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거 아닌처럼 백성들도 니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work in harmony 해야지 백성들도 행복하고 나도 좀 골치를 덜 썩일 거 아니야. 니들 맨날 싸우고 내가 말리느라고 머리 터지겠다. 좀 사이좋게 좀 지내봐.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규현이의 집 반찬 이제 갑자기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세 가지?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세 가지 음식 탁 주시면서 좀 사이좋게 지내봐. 그렇죠. 됐습니까? 동생들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 말하면서.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데이트를 숙제로 냈으니까 문장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영조가 어느 날 뭐하고 있었는데? 누구랑? 그렇죠. 준 거죠. 뭔가 특별한 걸.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어느 날 one day. 그래서 누가 킹 영조가 뭐 했다? Was having 무엇을? Dinner. 누구랑 같이? With his officials. 그리고 end겠죠. 뭐 했다?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Something special. 뭐 어순주의해라. 과거 진행형. 먹고 있는 중이었다. 디너에 어나 더 놓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with은 누구누구와 함께고 저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with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뭡니까? Something special을 설명해 줘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is로 시작하죠. Something special.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것은 음식이었어요. With dish는 dish인데 어떤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됐습니까? 이 four도 형용사도 colorful도 형용사입니다. 다 ingredients 꾸미는데 근데 무슨 형용사가 먼저 나옵니까? 수량 형용사가 먼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ith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런 얘기 있고 it은 뭐 something special인데 something은 더를 못 붙이는데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해야 되니까 the special thing 됐습니까?
그 특별한 것은 The special thing was a dish. 그 특별한 것은 thing을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야죠. 그렇습니까? Something이나 nothing, anything 이런 거 꾸밀 때는 뒤로 가지만 The special thing was a dish.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뭡니까? 왜 네 개지 각각의 재료가 뭘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It이죠. 그렇죠. It를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It ingredient가 symbolized 했다. 무엇을 반드시 이게 있어야죠. Different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재료인데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뒤에 단순히 뭐 이런 얘기 했고 symbolize라는 단어 됐습니까? 명사형은 symbol 됐습니까? 과거형 symbolize 했고 그 다음에 it ingredient 단순이니까 여기도 어를 써서 a party 단수 맞춰줬다 수의 h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political 이란 단어 political 그 다음에 뭐 party policy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olitical은 형용사죠? 오케이. 정치적인 파 이런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당파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뭡니까? 영조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이걸 주면서. 그래서 영조가 뭐 하고 싶어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영조가 뭐 했습니까? Wanted to say.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that. 그래서 더 is 해야만 되는 거니까 should work in harmony 어떻게 like this d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생략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렇죠? 그렇죠. 저 낚이는 친구 될 수도 있죠. 겉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주어로 사용되거나 보어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와 say 동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발로 하도록 했고요. Should work in harmony, 뭐 like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Should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드디어 첫 질문에 대한 저 앞에 첫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중요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바로 this dish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it으로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네요. it으로 시작 안 하네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by people이겠죠. 됐습니까? 뭐 소들이 제가 탕평채야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자가 어떻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요. 아니죠. 일반인이기 때문이죠. 생략 by people이 생략됐죠. 그럼 by people이 생략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 By people이 생각했다는 얘기를 자꾸 왜 합니까? 야, 아까 문법적으로 내가 할 때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By people이 생각했다는 얘기 왜 합니까? 행위자를 내가 자꾸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말은 지금은 뭔데? 수동태인데 얘를 뭐로 바꾸면? 바꾸면 어떻게 된다? 누가 뭐 했다? People이? 그렇죠. 시제. 얘랑 똑같은 거 아니죠? 두 번째 cold. 과거형. 무엇을? 그렇죠. 이제 콜 AB가 사용되는 거죠. 뭐라고? 탕평채 됐습니까? People called this dish 탕평채. 이것도 문법적으로 짚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음식을 탕평채라고 불렀습니다. 이 음식은 탕평채라고 불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능동태와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People called this 탕평채.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거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다다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쉬운 문제 여기에 빈칸 딱 해놓고 콜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게요 이릅니다. 그러면 뭐 뒤도 안 들어보고 was called 딱 합니다. 쉬운 문제 매기려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다? people이 딱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was called가 아니고 그냥 calle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 탕평채라고 불린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것이 뭐였더라? 이것은 또 상징했다는 아니고 뭐였더라? 아 갑자기 기억 머리가 나빠가지고 오케이. 아 그렇죠. 왔다란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누가 뭐했다? The name이 뭐했다? Came from 그쵸? 영조스
policy 탕평책 됐습니까? 탕평책란다 탕평책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탕평책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났고요. 그러면 심화학습에서 과거의 어느 날이니까 one day 미래의 어느 날은 someday 언젠가는 나는 뭐 세계여행 할 거야 이럴 때는 someday 이런 거 씁니다. someday I will 이렇게 미래랑 어울리고요. one day는 과거랑 어울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end up까지. 그래서 킹 영조가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다음에 he가 생겼고 그러니까 똑같이 was having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he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다? his officials 그렇죠. 관리들에게 준 겁니다. 뭐 offer 대신에 gave를 쓸 수 있니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순주의하라는 거 있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뭘 가지고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it was a dish with four ingredients. for 뒤에는, 그렇죠. for 뒤에는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the end. it was a dish. with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which had 라든지, having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he special thing 됐습니까? 그 특별한 것 대신 왔죠. thing. 그러니까 뭐 여기 내용상 뭐 가리키는 걸 쓰세요. 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 it이 가리키는 걸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something special을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문법적인 거 그거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가 뭐 했다? 상징했다. 무엇을 서로 다른 당파를 정치적인 당파 이러죠. 가볼까요?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Political party 여기다 뭐 symbolized political 이런 건 나중에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뭘 복습하면서 오케이 h 뒤에 단수와야 된다는 거 물어봤고요. 그 파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당 정당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조가 이 음식을 오퍼함으로써 관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의도도 영조의 인텐션이죠. 인텐션이 뭘까요? 의도, 바람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쭉 다 가봅시다. 시작. 영조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됐습니까? 말하고 싶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for 뒤에는 parties라는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할머니처럼 일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 음식처럼.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 시험이 다가와서 그런가? 12일이 남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 가볼까요?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됐습니까? 과거에 불렸었다 people called this dish 탕평채도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이름의 출처 the name이 뭐였다? came from 영저스 palace 탕평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누가 끝날 것 같은 분위기네, 그쵸? 됐습니까? 그럼 이제 동의보고, 야, 이제 와, 이 자식아! 이러면 되겠다. 와서 이제 시험 치기 시작해야지! 이러면 되겠네요. 페이스북이 왜 열려있어? 네? 아, 이건 옛날 거구나. 넌 꺼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선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여러분 연산군 알아요? 걔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임금의 이름은 보통 평범하게 뭐 그런 그냥 했으면 무슨 조 이릅니다.
그렇죠? 영조, 세조 뭐 이런 식으로 태조 뭐 이런 식으로 태종도 있죠. 근데 태종 세종도 있죠. 일을 잘하면 뭐라 그런다? 무슨 무슨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종대왕 종 종자가 붙어있는 왕은 일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은 사실은 이 왕들이 그 하야하고 나서 또는 산하하고 나서 붙여요. 그러니까 세종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을 때 신하들이 세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왕권 그러니까 그 왕 그러니까 그 뭐 킹덤의 구조로 돼 있지만 왕이 대빵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왕이 막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김정은이 하듯이 그렇게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관리들이 반대한다든가 상소문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왕의 또 어떤 폭정에 저항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뭐 저 새끼 저거 마음에 안 든다 목을 베라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귀향 정도로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귀향 보내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컨트롤이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역사를 쓰는 사가들이 뭐 이 사람은 종이라고 붙일만하다 일 잘했다 뭐 그냥 그랬어 뭐 이러면 조 하고요. 근데 일을 정말 못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군이라 그래요. 군 무슨 무슨 군 됐습니까? 그래서 연산조라고 안 하고요. 그렇죠. 연산군이라 그러죠. 약간 사이코였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엄청나게 폭력적이었고요. 광해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광해군은 조금 뭐 그 당시 역사적 상황 때문에 평가 절하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외교는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 연산군은 진짜 내추럴 그렇습니까? 내추럴 본 또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칼질 막 하고요, 막 궁궐에서 막 애들 막 목 치러 다니고 막 뭐 그랬습니다. 진짜 사이코였어요. 자, 그러니까 오피셜들이 딱 그 힘들었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랬습니까? 자, 신선로에 대한 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in the time of King 연산. 그렇죠. In the time of 하면 뭐 누구누구 시대 때 이런 뜻이겠죠. In the time of 뭐 In the time of smartphone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연산군 시대 대 워드 같았습니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단수가 무슨 시대에 있었다? 과거 시대에 있었다. There was a scholar. Scholar는 scholar인데 어떤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사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멋지다 해야 될까? 짜증난다 해야 될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관계사 안 배웠어.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There was a very honest scholar. 그쵸? There was a very honest scholar. 이래도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건 honest는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니까 스콜러 바로 꾸며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왜 아니스트가 아니고 아니스티가 사용되냐 하면은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포어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네. 전치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무슨 형태가 반드시 와야 된다? 여기 명사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속이기 딱 좋아. 뭐 하나 빼면 돼, 스펠링에서. Y 하나 빼버리면. 틀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For is honest 하면 안 됩니다. For is honest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be famous for는 뭡니까? 뭐뭐로 유명한. 그렇죠. 그래서 for 뒤에 어떤 for is hones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Why? 그렇죠. 왜 유명했다? 그의 정직성 때문에. 네. 됐습니까? For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왜 유명했던 그의 정직함 때문에 명사형 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명사형 때문에 be famous for라는 수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연산군 시절 때 그의 정직함 때문에 유명했던 스콜러가 있었다. 학자가 있었다. 여러분 스콜러하고 오피셜하고 혼통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면 스콜라가 되면 인정받아서 뭐가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얘는 공부하고 책벌레란 말이죠. 책벌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 책 읽고 있는데 엄마가 밥 해갖고 김치찌개 들고 왔고 야 이거 좀 먹고 해라 그랬더니 김치찌개 맛이 왜 이래? 정말 맛없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저 새끼 저거 내가 일 갔다 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김치찌개 끓여줬구만 웬만하면 그냥 맛있다고 먹을 것이지 그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안 들어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됐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야, 나 오늘 뭘 새로 했는데 어때? 정말 안 어울려. 왜 그랬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 스콜라였나? 너 정말 잘 어울린다. 그치? 뒤돌아서 갖고 도대체 너 어느 미용실에서 했니? 막 이랬다. 얘기해. 나 저기서 했어. 나 저기서 절대 안 가겠어.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그런단 말이죠.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여성은 너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전화에 목을 쳐라! 막 이런 시대인데.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king 연산 did something wrong. 뭐 했을 때죠. 왕이. 뭔가, 뭐, 문법적인 몇 개 보이죠? something wrong. 뭐, 어순이라든지, when이. 뭐, 언제라고 물을 때 쓰는 거 아니고. 했을 때죠. 했을 때. 뒤에 묻지 않는 문장 왔으니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뭐 두려워하지 않은 건가? 눈치가 없었던 걸까? 하여튼 됐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telling him so. 그래서 왕에게 그렇다.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However, 그러나 연성군이 뭐 만약에 뭐 조라는 이름 붙일 정도로 좀 그렇게 제정신이었으면 귀 기울여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군이라는 이름이 들을 정도로 지금 이제 조선 왕조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나 하여튼 수많은 왕 중에 제일 최악으로 청평가받는 왕이니까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오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어디 however 여기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13번 문장 가지고 문제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쉽습니다. 이 자리에 빈칸에 놓고 뭐가 들어가니는 중학생들한테 무지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이 문제 유형을 보고 접속 부사 알맞은 거 선택하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접속 부사 알맞은 거 고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없는 문장 가지고 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however 앞과 뒤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however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맨날 왕한테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이실직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 뒤에 보면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절대 듣지 않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however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연산군은 절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넌 지켜라. 난 내 맘대로 할랜다 말했단 말이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된 게 있네. 신선한 내용이 좀 많네요. 그쵸? 14, 15, 16, 17, 18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하나 보이는데요. 아 수거라기보다는 중요 문법이 하나 보이네요. 그쵸? 무슨 구문 보입니까? 그렇죠. 소대 꿈은 얘기할 게 좀 많죠? 네. 맞습니까? 자, 일단,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disappointed라는 어휘도 중요하고요. 매우 실망했습니다. that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서,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그래서 갔죠. 뭐 하기 위해서? 산에서 살기 위하여. 네. 투부정사의 무슨 정용법? 그렇죠. 부사정법이죠. 됐습니까? 간 이유죠. 됐습니까? 네. 왜 갔는데? 어? 왜 떠났는데? 여기 went의 의미는 떠났다라는 의미인 거죠. 왕 곁을 떠났다. 뭐 하려고? 산에서 살기 위해서. 됐습니까?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오케이. 여기 남자 두 명이 나오죠? 네. 그쵸? 킹 연산하고 스콜라. 그러니까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스콜라죠. 됐습니까? 스콜라가 실망해서 스콜라가 산에 살러 갔습니다. 스콜라가 실망했는데 왕이 산에 살려고 떠나진 않았겠죠. 뭐 너무너무 뻔한데 이거 틀리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while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while을 중학교 때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중3 2학기가 되면 무슨 뜻도 있다라는 거, 반면에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마치 뭐처럼 쓰인다 처럼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참고로. 아, 이거 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첫 번째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죠. 하지만 반면에 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뭐 그냥 예방접종을 한번 슬쩍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동안이고 why he lived there. 뭐 대어 뭐 대체 맞는지 모르겠죠. 거기에 사는 동안 by himself.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고. 혼자서 사는 동안 스콜라가 while the scholar lived there by himself. 혼자 사는 동안 he mainly ate vegetables. 그는 어찌 뭘 먹었대요? 주로 채소를 먹었다. 내가 어찌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메인이 올 거냐, 메인리가 올 거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메인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메인리가 하는 일이 뭘 꾸며줘야 돼요? 에이트 꾸며줘야 되죠. 그러면 부사가 와야죠. 형용사형인 메인이 오면 안 되겠죠. 주로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 가지고 내용 파악 시험 문제, mainly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내냐. 스콜라는 산에 가서 채소만 먹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 그건 거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채소 먹었다 했는데 채소만 먹었다는 틀린 거예요. 다음 중 뭐 윗글의 내용과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할 때 채소만 먹었다는 틀렸습니다. 주로 채소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주로 채소를 드셨고요. 건강해지셨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알면서 왜 채소를 그렇게 안 드세요? 맨날 고기만 달라고 그러고. 됐습니까? 고기 반찬!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팟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무슨 그렇죠? 냄비고. 한자로 하면 무슨 화로 할 때 그 로죠. 로 됐습니까? 오케이. 냄비고 그걸 한자로 하면 화로 할 때 로자다. 스콜라가 메이드 했는데 어 스페셜 팟이죠. 뭐 하기 위한 여기 지금 이제 투부정사의 부서의 문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뭐 목적 지우고 선생님이 의도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투부정사라는 게 뜻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얘기야.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된다는 얘기야.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형용사적 용법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부사 용법이라고 본다고 치자. 그럼 끊어 읽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저 냄비를 만들었다. 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하기 위하여. 이기 때문에 여기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네. 그건 특별한 화로를 만들, 아니, 저 냄비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데? Why did he make a special po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틀립니까? 그는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한꺼번에 요리하기 위한 특별한 냄비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용법이라고 봐도 상관없다? 형용사적용법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부사적 용법의 의도의 부사적 용법으로 볼 건지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건지는 누구한테 달렸어? 선생님. 그렇죠. 학교 쌤한테 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부사적이에요? 형용사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 이거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물어보죠. 그렇죠? 네. 선생님 지나가면 피해야죠. 그렇죠? 가까이 가서 뭐 물어 선생님! 막 애들이 아 제발 쟤 이상해! 막 이러면서 뭐 따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따였나? 꼭 뭐 이제 마친다 그러는데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막 이러면 막 뒤에서 막 애들 막 때리고 막 짱 때리고 막 이러죠. 그래서 내 옷이 뒤가 이렇게 학교 교복이 늘어나 있었나? 오케이,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됐습니까? 저는 뭐 뭐 알아서도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자, 17번 문장은 여러분들이 뭐 일단 읽어보면 people cold this pot and food in it 신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얘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쭉 밀줄 꺼놓고 얘를 뭐로 바꿔라? 네, 수동태로 바꾸라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사용된 구조는 능동태였어. call AB 뭐 암만 이렇게 길어봤자 call AB죠. 지가 네. 뛰고 날고 기어봤자 call AB죠. 꺼낼 거면 누가 뭐 했다? people이 cold 했죠? A 자리는 this pot and food in it. 됐습니까? 길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과 그리고 그 소틀 말이죠. 솥 속에 들어있는 음식과 그 소틀 됐습니까? 냄비 속에 들어있는 음식과 냄비를 뭐라고 불렀다? 신선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 델리키트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냄비만 신선로라고 불렀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냄비와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이건 신선로다 이렇게 불렀다네요. 됐습니까? 뭐 근데 뭐 상관 있습니까? 뭐 냄비를 보고 신선로라고 부르든 그 음식을 보고 신선로라고 부르든 뭐 하여튼 여기 표현 여기 나와있는 문장의 의미는 냄비와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다. 근데 이게 왜 수동태로 표현 안 돼 있는지 아세요? 수동태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신선로는 문법적으로 얘기할까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보어죠. 목적격 보어죠. 뭐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야? 목적어가 주어되는데 신선로를 주어 삼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 하면 어떻게 되겠다? And the food in it were cold 신선로 b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They were col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동태 하면 this pot and food in it were cold. 왜 were예요 선생님? it은 it was 아닙니까? it was 너무 입에 착착 붙는데요? 야 it만 주어가 아니잖아. this pot부터 시작해서 in it까지 다 주어잖아. 그럼 봐봐 여기 중간에 한번 and 들어갔고 크게 보면 this pot the food 이거 A and B인데 그럼 이게 이시겠냐? day지. they we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day는 뭐 해봤다? this pot and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by people. 됐습니까? 네. 이 냄비와 냄비 속에 들어있는 음식은 신선로라고 불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에 대한 대답 여기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사실은 요 앞에 것들 다 포함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매우 어떤 성품을 가진 스콜라가? 매우 한 그렇죠. 그래서 뭐 famous for honest예요. famous for honesty예요. honesty 그렇죠. 됐습니까? 그 녀석이 왜 산에 갔어요? 그래서 왕한테 내가 야 너 잘못했어 라고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는데 왕이 들어 처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스콜라가 어떤 감정이 됐어? 속상해요. 뒤로 시작하는? disappointed. 그래서 went to live on a mountain 산에 가서 그쵸? 그래서 산에 가서 막 멧돼지 딸을 잡고 막 꿩 잡고 막 이래 먹었죠? 아니요. 그렇죠. 산에서 구하기 쉬운 메인리 뭐 먹었어요? 그래서 메이네이트 베지터블스 했죠.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끓여서 먹어야 돼. 채소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면 질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잘 뭐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조리하려고 뭐를 발명했다? 팥을 하나 발명했죠. 됐습니까? 신선호 사진 전부를 보여드렸죠? 안 보여줬다고? 안 보여줬나요? 아 저만 기억 못하나봐요. 그렇죠. 상평체 보여줬죠. 이거 보여줬잖아. 이걸 보여줬고 상평체를 안 보여줬네요. 아 내가 잘못했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생각보다 이거
아니 구절파네? 미안합니다. 뭐야 지금 뭐야 유미가 뭐 깔끔한 게 없어. 야 포 인그리디언트 어딨어?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이거 5당 체제라서 낫다 우리. 됐습니까? 뭐 있어요 그런게? 됐습니까? 뭐 비빔밥 같은 게 나오고 난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염조의 탕평책은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렇죠. 음식 모양이 이 모양인데.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런 거고요. 이건 신선이고요. 자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그만 신선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신선이 사용하는 냄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왜 도대체 왜 하필 신선이란 단어가 뭐 프레시해서 그런가? 미안합니다. 자 18번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 팟과 디스 더 푸드 인잇을 신선하고 불렀던 이유는 뭐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이유는 더 스콜러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뭐 같이? 신선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신선 이러면 알겠어요? 아니요. 신선이 뭔지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사용해서 이와 같이 동격을 사용해서 어떤 단어를 얼마든지 설명, 추가 설명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뭐인 뭐라고 해석한다 했죠. 동격. 뭐인 신선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하는 신선같이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자연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상상 속의 인물인 신선같이 살았기 때문에 스쿨러가 리브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이 쓰는 화로다 냄비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먼저 내용 파악하기 전에 문법 먼저 얘기하면요. 얘기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시, 어휘와 문법 먼저 얘기하면, 어휘와 문법, 누구누구 시대 때, 뭐의 시대 때 할 때, in the time of, 뭐, 이 패턴처럼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뭔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까, 뭐, there was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there is 안 될 거고, there 뭐, are도 안 될 거고, 뭐, were도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인데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옆에 있는 단어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패키지로 날아갈 수가 있죠. 네. 왜 패키지로 날아갈 수 있냐? famous 뜻이 뭐고 유명한이고 무슨 시예요? 상용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거. There was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얼마든지 됩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famous for. 됐습니까? 갑자기 워드를 열고 있죠. 전자칠판을 열겠죠. 그래서 뭐 BTS 하면 식상하다 그러겠죠? 자, 이 말이 다 들어가죠 지금? 네. 그쵸.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They are famous, 더 teenagers 이렇게 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To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간다? to 됐습니까? be famous to 하면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그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노래로 유명하다는 표현. 자, 그들의 노래 이거 어떤 질문이 되는데 대비죠? Why? 뭐 다 합니까? Why? Why죠? 왜 유명한지. 그럼 여기 뭐겠어요? For. For겠죠. 됐습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왜 유명한데? 노래가 좋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o whom, 얘는 for what. 뭐 때문에? For what. 누구한테? To whom. 됐습니까? 그 다음 제 얘기죠? 미안합니다. 저 이렇게 호응이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애가 좀 꾸준하죠? 네. 됐습니까? 얘는 뭘까요? And.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be famous to, be famous for, be famous as 같은 표현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유명한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글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글로 여러분들 익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이렇게 하면 뭐 로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뭐 엄청 오타 많이 쳤네. 왜 유명한지를 얘기하자. 왜 유명한지. 맞습니까? For what? 맞습니까? For what 한 단어 하면 뭐죠? Why?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자격이죠, 자격. 됐습니까? 뭐로서. 됐습니까? 얘들은 자격을 얘기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건강에 좋으실 거고요. 됐습니까? 건강에는 왜 좋지? 딱밤 안 맞아서 나중에. 자, 그 다음에 honesty 해야 되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it 할 수 있으려면 얘가 뭐라 해야 된다? 명사라 해야죠. honest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은 there was a very honest scholar 해도 내용은 똑같다 했죠. 연산군 때 매우 정직한 뭐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지금 뭐 이런 거 famous 같은 거 넣어서 뭐 그의 정직 때문에 유명한 알아주는 꼴통으로 소문난 스콜라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저 새끼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 막 이러면서 연산군 칼 들고 설치는데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 뭐죠?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하는데 걔가 연산군이잖아요. 안 맞나요 영화? 이정재. 예, 이정재가 했던 거.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 영화도 괜찮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되게 엄청난 뭐 사냥 좋아하고 뭐 그런 폭군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when 얘기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as가 있습니다. as 이놈의 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as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뭐 did는 뭐 여러 가지 did, 1번 did, 뭐 do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몇 번째 녀석, 첫 번째 녀석, 뭐 본동사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뭐 조동사 아니고요, 대동사 아니고요, 강조도 아니고요.